충남지방경찰청이 지역의 후배와 조직원 등에게 금융업 투자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논산지역 조직폭력배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역 후배 김모 씨에게 자신이 시작하는 금융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6명에게 투자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